패스트러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부촌이라든 불리던 고급스러운 일반 주택들이 카페로 한두 개씩 개조가 되어져서 하나 둘씩 카페가 들어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거리가 잘 조성되어졌는데 잘 해야지 거리가 잘 유지가 되지. 대구의 카페 거리라고 하면 딴 데도 어디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. 근데 거기는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전부 다 침체되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으려면 지금 상인들이랑 또 재밌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.